자, 다시 해볼게요. AN이 N이라고 하면은 1,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 항이 2,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가는 건 거죠? 자, 근데 어차피 fx라는 거는 이런 그래프가 있었고, 그죠? 그러면은 무한대로 갈때 정의역만 실수 전체에서 정의돼 있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어떤 특정 지점으로 갈 때의 극한값을 내가 다 따질 수 있었지만 사실 수열은 그냥 한 방향으로만 직진하는 거거든요. 그냥 계속 나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얘는 변수가 누구야? 함수는 x였다면 얘의 변수는 뭘까요? n입니다. n. 얘 n이 점점 커지죠? 1일 때, n 1일 때, n 2일 때, n이 3일 때, n이 n일 때도 있을 거고, n 플러스 1일 때도 있을 거고, 이게 쭉 나열이 될 겁니다. 그럼 극한이라는 거는 사실 뭔 거냐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일반항이 어디로 가는지를 조사하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수열의 극한은 뭔 거냐면, n이 한없이 커질 때입니다. 수열은 내가 한없이 커질 수 있는 게 n밖에 없어요. 한없이 커질 때, 이 수열 AN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는지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는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쓰고 계시면 제가 좀 예시를 옆에 좀 쓰고 있을 테니까 잠시만 쓰고 있어 보세요. 앞에 것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자, 조금 이따 쓰고 합니다. 다시 볼게요. 자, 수열이 수렴하고 발산하는 거. 근데 우리 어차피 수트에서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수렴이나 발산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근데 지금 내가 좌표 평면을 다 그려놨는데 이 n분의 1이라는 거를 그냥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y는 x분의 1 같은 걸 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n이라는 건 수열에서는 어떤 수들이 들어가는 건 거지? 자연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음수 쪽은 내가 일부러 안 그린 거예요. 그럼 내가 y는 x분의 1을 그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겼잖아. 물론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겠지만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대신에 이 수열을 내가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여기 존재하는 모든 점들이 얘의 함수값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n은 뭐부터 집어넣어야 돼? 1부터 넣어야 되는 건 거죠. 자, 그럼 1 집어넣으면 몇이겠어? 여기 1 집어넣으면은 1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2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2 집어넣으면 몇이겠어요? 2분의 1. 이런 식으로 자연수들이 존재하는 것들만 이렇게 점을 찍어낼 수 있는 건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물론 전개를 할 수도 있지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쓰면서 이 an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래프를 그리면은 일단 얘네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 추이는 조금 빨리 보이거든요. 얘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점점. 몇에 가까워지지? n이 무한대로 갈수록 an이?
그치, 0으로 가고 있는 건 거죠. 이렇게 가까이 가는 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수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이 0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건 거고. 자, 그다음에 bn도 유리함수입니다. 얘는 점근선이 n은 몇이랑 n은 -1이랑 y는 몇인 거야? 그치, 요거 계수 비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y는 1이 됐다고 칠게요. 자, 0지 번호면 몇이 되는 거야? 0, 일단 안, 그건 아니지만 그래프만 대충 그리게. 0, 0을 지납니다. 그럼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나고 싶으면은 점근선 타고 올라와서 이 1에 점점 가까워지는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졌겠죠. 여기서 이 수열의 일반항들은, 그러니까 수열의 항들은 요런 1을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3을 집어넣었을 때 이런 점들로 존재할 수 있는 건 거고, 그럼 어쨌든 간 내가 이거를 나열하면 할수록 몇에 가까워지는 걸알수 있어? 1에 가까워지죠. 점근선이 1이니까요. 아, 그러면은 얘 bn이네요.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 얘는 몇에 수렴한다고 할수 있는 거야? 1에 수렴할 수 있다. 이게 수열도 수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우리가 나열해 보시면은 1 집어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요? 1.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계속 그대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n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일단 몇이었을 거고? 1이었을 거고,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5, 자, 여긴 6인데, 자, 이거는 점을 찍을게요. 이거는 그래프가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함수 형태로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자, 우선 1 집어넣으면 1, 몇을 지난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조금 오버해서 좀 밑에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다음 2 집어넣으면 몇이야? 2분의 1이죠. 그럼 뭐한 이쯤 있겠네. 3 집어넣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 조금 x축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4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 6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일단은 이 추이를 조금 보기 위해서 한번 연결해 볼게. 자, 이게 가까워지고 있는 게 일단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왔다 갔다 거리긴 하지만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아, 얘도 n이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림에도 불구하고 가까워지는 값이 있구나. 즉,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자, c에는 몇으로 간다는 건 거야? 0으로 간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수열은 이렇게 차례대로 그냥 감소해서 0에 뭐 0이 아니더라도 어떤 숫자에 수렴할 수도 있는 거고, 차례대로 증가하면서 수렴할 수도 있는 거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도 수렴을 할수 있는 건 거예요. 자, 일단 요까지 일단 먼저 써보세요.
한번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써보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AN은 N제곱.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이건 발산이에요. 자, AN이 N제곱. 요것도 일단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Y는 X제곱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연수들만 점 찍어보면은 1도 있을 거고, 2 집어넣으면 4도 있을 거고, 3 집어넣으면 9도 있을 거고, 4 집어넣으면 16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점들이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내가 n을 무한대로 쭉 보냈을 때, 이 an도 같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야? 그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고, 얘는 풀어서 얘기하면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자, 발산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E-N이에요. E-N도 내가 함수처럼 그릴 수가 있죠? 얘는 1차 함수죠? 자, 얘는 Y절편이 뭐라고 할수 있는 거야? 2조 2. 여기 2로 출발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될 겁니다. 자, 내려오게 될 건데, 우린 자연수만 넣으니까. 1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1이고, 2 집어넣으면 0, 뭐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계속 내려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n이 무한대로 갈때이 bn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야? 마이너, 그치, 음에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요것도 발산이죠. 계속 작아지는 것도 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빨리 와. 한정아, 이거 하나 들고 가고, 여기 종이 하나 들고 가. 그리고, 아, 저기 앉는 게 낫겠다. 여기 종이 하나 들고 가, 종이. 자, 얘는 음에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자, 사실 요거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갖다 집어넣어봐도 압니다. 자, 근데 미적분에서 좀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 CN과 DN이거든요. 자, 얘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제곱. 자, 이거 우리 아까 저기 비슷한 거 봤습니다. 마이너스 1에 n제곱. 얘 일단 n에 1 집어넣어볼게. 1 집어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에 0제곱 되는 거죠. 그럼 몇이 되는 건가요? 1입니다. 자, 그다음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1제곱이니까 몇인 거야? 마이너스 1.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2제곱이라서? 그치, 1.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그다음 또 1. 그다음 마이너스 1. 요렇게 또 부호가 교대로 일어나게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 밑에 뭐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이거 그대로니까 한번 찍어볼게. 1 넣으면은 1이 나왔다가, 좀 위로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왔다가, 그다음 3 집어넣으면 1이 나왔다가,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왔다가, 5 집어넣으면 1이 나왔다가,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왔다가. 자, 한번 얘 추이를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지금 또 수렴에서 CN이랑 좀 다른 게, 쟤는 왔다 갔다 거리긴 하지만 점점 작아졌죠? 그래서 몇에 수렴했었어? 0에 수렴을 했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자, 이거를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렴을 해, 안 해? 그치, 수렴하지도 않고. 수렴하지도 않고. 자, 심지어 음의 무한대라거나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나요? 발산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발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는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상태인 거잖아. 근데 얘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만 거립니다. 무한대로도 발산하지 않아요. 자, 요런 상태를 우리는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 수열 CN이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것도 발산이에요.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네버 극한 조사례라 치면은, CN은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기법은 없고요. 그냥 진동을 한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뭐, 또 1 집어넣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그치, 1이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어 주시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집어넣어 주면은 4. 그 다음에 4 집어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8이지. 자, 얘는 더 심각해요. 자, 1 집어넣으면은 1. 자, 1 집어넣으면은 여기 1이었어. 그 다음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3 집어넣으니까 4. 좀더 위로 갑니다. 4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 나5 집어넣으면 몇이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건 거죠. 자, 그럼 얘도 내가 한번 연결시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렴하지도 않고 어떤 수에 가까워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음의 무한대나 양의 무한대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계속적으로 뭐 작아지진 않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 수열 dn이 뭐 한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진동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써주세요. 요두 개만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새로 배운 거니까. 한정이는 나중에 영상 보고 앞에 거 쓰면 돼. 나 저기 좀 지울게. 썼죠? 자, 그럼 넘어가시면 됩니다. 개념 올림상으로는 그 다음 페이지일 거예요. 자, 이게 사실 그 수트를 다 배우고 오셔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그게 그냥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라 아주 어렵진 않은데 여기도 그 문제가 있거든요. 합답형. 그 제가 드린 그 문제지 있죠? 문제지 보시면 딴 거는 제가 문제를 많이 추렸어요. 그냥 지금 개념이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보다는 대신에 이걸 빨리 푸는 사람들은 제가 또 드릴 겁니다. 어쨌든 너무 많은 문제보다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만 제가 다 추렸거든요. 근데 유형 12 보시면 유형 12 보세요. 유형 12에 보시면은 수열의 극한에 진입한다니라고 적혀 있죠? 유형 12라고 수열의 극한 연습 문제에서 유형 12가 있거든요. 이게 합답형 문제라고도 불리는데 이거는 센 1등급 만들기 마플 시너지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요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풀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게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극한값 계산할 때도 이 성질의 바탕을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지 내 직관대로 그냥 풀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서술형 빵점 받아요. 자, 일단은 극한에 대한 성질이 뭐냐면 우선 조건이 있어요. 지금 맨 앞에 써놓은 이게 조건인데 두 수열이 일단은 뭐 한대? 수렴해야 돼요. 이 수렴 조건이 없으면은 사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모른다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렴 안에 그 값을 내가 알파와 베타였다고 일단은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성질이 실수배 극한에 적혀있죠. 자, AN한테 내가 상수 아무거나 이렇게 곱했다는 얘기 되는 건 거예요. 자, 요 애가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되냐면 C가 극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이 되죠. 왜냐면은 리미트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몇이라고 했어?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게 C 곱하기 알파라고 계산이 가능하다는 건 거예요. 사실 요거는 증명 자체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자, 합의 극한. 지금 내가 수렴한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게 이 두 애죠. 자, 쟤네 두 개를 더 해볼게요. 자, 이 두 개 더한 것도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랑 그 다음에 수렴할 수 있다. 수렴한 두 수열에 대해서는 극한을 내가 그냥 따로따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우리가 몇이라고 가정했지? 알파 더하기 몇이 된다는 얘기야? 베타가 된다. 그러니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차도 똑같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한 두 애끼리 내가 뺀다면 그 수렴한 두 아이면 극한을 그냥 이렇게 찢어버려서 극한값끼리 빼면은 저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AN, BN이라서 그렇지 활용도가 얼마나 좋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AN이 AN-3이 얘를 잠시만 들겠습니다. 5였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이라는 애는 당연히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수열이 그냥 3이에요. 33333으로 갑니다. 무엇으로 수렴하는 건 거야?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얘네 두 개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3 빼서 5라고? 그럼 얘 8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얘랑 얘를 더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얘도 수렴을 했죠. AN이라 칩시다. 얘도 수렴을 했잖아. 이거 BN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2번에 의해서 얘네 두 개가 더해진 것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얘네 두 개 더하면 AN-3이랑 3이 이렇게 더해져서 얘네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5랑 3을 더해진 8이라고 수렴이 된다는 건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어쨌든 이걸 알아야 합답형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안 헷갈리고. 그 다음에 곱극한 얘 두 개를 곱해. 자, 곱한 것도 찢어낼 수 있다. 증명은 우리가 몰라요. 그냥 적용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거는 알파랑 베타랑 그냥 곱하면 되는 거고. 자, 요 몫에 대한 극한 나누기를 할 때만 잘 주의하시면 돼요. 자, bn분의 an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bn이 0이 아니란 조건이 뒤에 붙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대신에 베타도 0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얘는 단조건이 붙죠. bn도 몇이 아니고 이게 0이어버리면 bn분의 an이란 수열 자체가 정의가 안 돼요. 밑에 0인데 어떻게 정의돼. 그 다음에 이게 베타분의 알파로 값을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베타도 몇이면 안 되는 거야? 0이면 안 됩니다. 이 조건이 빠져버리면은 그 명제는 또 틀리게 되는 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직접 쓰세요.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또 쓰면 다릅니다. 쓰시고 낮에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자, 노트를 샀거든요. 현장에 못 들었으니까.
썼지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극한값을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건데,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빼기 무한대꼴, 쟤네 두 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1이라거나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고, 정할 수 없다. 그 형태에 따라서 값이 바뀌기 때문에 값을 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을 했었나? 일단 우리가 서술형이다. 자, 이걸 내가 서술형을 풀고 있다. 자, 서술형을 풀고 있으면은 정속대를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요. 최고차항으로 분모분자를 다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해 내시면 되죠. 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우리는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계산이 불가능하지만, 무한대분의 숫자는 몇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게? 그냥 0의 수렴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분모만 커지니까요. 왜 요걸 이용하시면 충분히 풀립니다.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안 풀고, 막 객관식이다.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를 그냥 비교하죠. 자, 그래서 내가 그 최고차항을 대소 비교했을 때, 차수 비교를 했을 때, 자,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분모가 더 컸다. 분모가 만약에 분자보다 더 크게 되면 우리가 이게 몇이라고 했었지? 그치, 0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분모랑 분자가 같았어. 이렇게 되면 그냥 뭐라고 하지? 최고차항? 그치, 계수의 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분모가 분자보다 만약에 작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 거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양이든 음이든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좀 풀게 되고요.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빨리 풀어내시고 서술형이면은 좀 자분하게 정확하게 써주세요. 자,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 크게 두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상황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호가 있을 때. 이게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뭐만 하면은 장땡이야. 유리화하면 됩니다. 근호가 있는 부분을 그냥 유리화하시면 돼요. 그게 분자든 분모든 상관없이 그냥 유리화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얘가 없을 때. 없을 때는 최고차항으로 묶으시면 돼요. 최고차항으로 묶어주면은 최고차로 묶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x제곱 아 n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였다 칩시다. 얘도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하죠? 내가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을 묶어주면 얘도 사실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해요. 근데 얘는 근호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최고차항으로 묶자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 최고차항이 누군데? n 세제곱이 되는 건 거지. 그럼 여기는 묶었으니까 몇 밖에 안 남아? 1이 남는 거고. 얘는 n제곱분의 몇이 돼요? 2가 되고, 얘는 n세제곱분의 몇이 돼? 3이 되죠. 그럼 이것도 무한대분의 2니까 몇으로 가는 거고? 0. 얘도 무한대분의 3이니까 몇으로 가? 0으로 가면서 무한대 곱할 그냥 상수가 돼서, 그냥 얘는 무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 겁니다. 곱하기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진다. 근호가 없을 때는 최고차항으로 묶으시면 됩니다. 으로 묶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거든요. 자, 만약에 무한대를 포함했을 때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라 무한대에 무한대를 더하면 당연히 몇으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양이 무한대로. 더 빨리 가겠죠. 그 다음에 양의 무한대에다가 숫자 조그만한 거 뺐다거나 더했다고 해서 이 무한대한테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아요.
얘뭐이 같은 거 뺀다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한 10만 원 있을 때 2만 원 빠지는 거랑 한 1억 있을 때 2만 원 빠지는 거랑 달라요. 그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상수가 뭐 더해지거나 빠지는 거는 이렇게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요. 자, 무한대에다 양수를 곱하면은 어디로 가는 거야?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자, 무한대에다가 음수를 곱하면은 어디 무한대로 가겠어? 음의 무한대로 갑니다. 자, 밑에가 무한대가 아니라면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무한대예요. 이러면 또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대로 갈 거고 음수분의 양의 무한대면은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요거에서 이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써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써야 되거든요.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거 하고 한 5분만 쉴게요. 자, 일단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한 성질, 요거는 개념 원리 그 개념서에는 아마 안 적혀 있는 것 같았고요. 요걸 알면은 좀더 빨리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1번, 2번을 반드시 외워주시고, 자, 첫 번째. 자, 수렴하는 수열을 했으니까 얘가 알파로 수렴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AN이 아니라 AN 플러스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나열을 시켜주면은 나열해 보면은 여기는 A1, A2, A3, A4 쭉쭉쭉 AN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죠? 얘는 그냥 출발이 몇부터 된다는 얘기야? A2, A3, A4 쭉쭉쭉 AN, AN 플러스 1 쭉쭉쭉 가겠죠? 그럼 이게 수렴한 애나 얘가 수렴한 애나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 각질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자, 이게 문제풀이에서,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풀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됩니다. 특히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수열인 경우에서는. 자, 두 번째는, 자, 똑같이 AN이 알파였다고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 바로 다음 항이 아니라 제가 부분을 좀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EN이라거나, 자, EN-1, 요런 것도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A1, A2, A3, 쭉쭉쭉, AN, 쭉쭉쭉. 이게 결국 알파로 수렴을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자, 그럼 AEN이라는 거 내가 나열해보면 A 몇부터 출발해? 2. 그 다음에 몇이야? A? 4. A? 6. A? 8.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짝수왕들만 그냥 추출해낸 거 아니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뭔가야? A? 1, A3, A5, 쭉쭉쭉, AEN-1, 쭉쭉쭉 갈 거예요. 그럼 사실 여기서 계속 알파 양에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짝수왕들만 골라낸다고 해서 이게 다른 데로 가요? 똑같이 알파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1, 3, 5, EN-1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N분의 1이었다고 쳐볼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줄을 가서 얘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0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AEN이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짝수번째양 2분의 1, 4분의 1, 뭐 6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끌고 왔다는 얘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는 건 거야? 0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 홀수 번째들도 불러주면은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쭉쭉쭉 갈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 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마디로 그냥 얘기를 해보면 이게 지금 전체가 수렴한 거거든요. 이 역은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수렴을 만약에 했다면 이렇게 내가 지금 부분을 추출한 거죠. 부분도 수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방향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요 얘기고 따라서 EN이든 EN-1이든 저게 알파로 갔으면 얘도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알파로 간다는 거예요. 자, 대신에 여기서 역은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역이라는 거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EN과 EN-1이 그러니까 지금 얘 같아서 이렇게 쓴 건데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en이 알파로 갔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a, en이 알파다라고 하는 거는 비약이에요. 왜냐면은 짝수랑 홀수랑 따르게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진동하는 경우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렇게 줄을 간다고 칩시다. 짝수들만 모아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데 근데 전체로 보면 이거는 발산하는 거죠. 진동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역은 절대 성립하지 않지만 이게 전체가 수렴했다면 부분은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지만 같은 원리로 자 같은 원리로 A3N이라거나 뭐 A3N-이라거나 이 온갖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이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고 요까지 쓰고 일단 조금만 쉴게요. 다현아 저 꺼줄 수 있어? 자 이제 필수예제 봅시다. 자 다음 수열 A에 대해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자, n분의 1입니다. 얘는 그냥 뭐 바로 구할 수도 있겠네요. 얘 무한대문의 상수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직접 또 그려보셔서 하나하나 찍어보시면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자, n 플러스 1은 내가 한번 뭐 그려본다고 치면은
이게 쭉 올라가는 형태인 건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자연수 집어넣었을 때, 자, n이 무한대로 갈때이 수열 n 플러스 1은 극한값이 어떻게 될까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다. 그쵸? 자,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얘도 내가 그려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형태인 건거 아니야. 그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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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몇으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음에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겁니다. 자, 코사인 n파이. 자, 이렇게 불쑥불쑥 수원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코사인 그래프 잠시 한번 복기해 볼게요. 코사인은 0에서 몇이지? 1이죠. 이렇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n에다 1 집어넣으면 코사인 몇인 거야?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었겠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코사인 2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3파이, 코사인 4파이. 그럼 나열해 보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몇이야? 1,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요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뭐 한다고 얘기를 하기로 했지? 그치. 수열 코사인 n파이는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발산을 하게 되는 건 거예요. 이렇게 쓸수 있으시면 되고요. 자, 이건 극한값 계산하는 겁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자, an도 수렴했고, bn도 수렴을 했어요. 이러면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쓸수 있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럼 an과 bn을 더한 거,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극한값끼리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이 됐을 거고요. 자, 이거는 여기 실수배했고, 여기 실수배했으니까 실수배한 것도 원래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뺐기 때문에 수렴한 것끼리 빼는 거는 전부 다 존재합니다. 그럼 2 곱하기 몇에다가? 4에다가 5 곱하기 몇을 하면 돼? 마이너스 3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곱에 대한 극한도 당연히 존재한댔죠. 4랑 마이너스 3 어떻게 주면 돼요?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몫에 대한 극한은 밑에가 0으로 가는 극한이 아니라면은, 지금 bn이 어디로 수렴한댔어? 마이너스 3. 사실 bn이 0이 아니라는 걸좀 디테일해 줘야 되는데, 그냥 뭐못본척 합시다. 어쨌든 극한값도 0이 아니에요.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자, 2 곱하기, 얘다 수렴하는 수열이죠. 실수배에다가 1이라는 수렴하는 수열 더했으니까요. 2 곱하기 4 더하기 1로 극한 성질 때문에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자, 극한값을 계산해 주세요. 아, 얘왜 이럴까 또. 자, 잠시만. 자, 얘는요. 자, 3 더하기 n분의 2래요. 얘는 수렴하죠, 3에. 그쵸? 자, n분의 2도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0으로 수렴합니다. 수렴한 것끼리 더하기 때문에 각각의 수렴하는 값을 더해주시면 돼요. 그게 3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n이 무한대로 갈때 n제곱분의 2n 플러스 1. 이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은 우리가 뭐 원래는 n제곱으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지만 분모 부자 차수 먼저 비교하시고 위에 1차, 밑에 2차입니다. 몇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0으로 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4 플러스 n분의 3, n분의 3 마이너스 2. 두 수열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몇으로 수렴하는 애야? 0. 얘도 몇으로 수렴하는 애야? 그럼 4로 수렴,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마이너스 2로 수렴. 전부 다 수렴하는 애죠. 아까 여기 뭐라 적혀 있었게? 4. 4였나요? 4에다가 여기 더하겠어요? 빼겠어요? 뭐, 상관없죠. 어쨌든 간에. 그 다음 여기는 0이었고, 여기 몇이었을까요? 마이너스 2래요. 그러면은 각각의 수렴하는 것들끼리 곱해도 수렴을 하기 때문에 4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몇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길지? 하, 진짜. 자, 5번은 1번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부정형, 무한대분의 무슨 꼴인 거야? 무한대 꼴이라서 2분의 몇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치, 1로 수렴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n. 자, 이거는 어떤 형태인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꼬입니다. 그럼 현정아 이거 뭐 하기로 했지? 우리 아까 어떻게 썼지? 유리화하기로 했죠.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자를 유리화하겠습니다. 얘 유리화하면 몇인 거야? 이거? 뭐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무 상관없죠, 근데 사실. 자, 그럼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유리화했으니까 밑에 뭐 써지는 거야?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이 되는 건 거지. 그럼 얘도 지금 무한대분의 상수가 됐기 때문에 몇으로 수렴하는 건 거야? 0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은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때3 플러스 2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세제곱. 자, 이거는 무슨 형태일까요, 또? 왜? 왜? 아,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이거 무슨 형태인 건 거야? 무슨 형태죠? 무한대 빼기 더하기요? 자, 요거, 이건 무한대가 아니라 3입니다. 자, 어쨌든 무한대 빼기 뭔 거야? 무한대꼴이죠. 자, 근데 얘는 근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지? 최고차항으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자, 묶게 되면 여기는 n 세제곱분의 몇이 되고? 3이 되고, 얘는 n분의 몇이 되고?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무한대분의 상수를 전부 다 몇으로 가니까? 0으로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무한대 곱하기 음수가 되는 거고, 그럼 뭐가 된다고 했죠? 음의 무한대로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자, 그다음에 필수의 이제 2번. 얘는 켜질 생각이 없나 봐. 나는 그냥 끌게. 자, 필수의 이제 2번. 나좀책좀 빌려줘. 자, 수렴하는 두 수열. 자,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플러스 bn. 그다음에 이게 4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곱하기 bn. 자, 요게 3이랍니다.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이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의 제곱 더하기. 자, 이게 몇이냐고 했는데 극한에 대한 성질을 좀쓸수 있으셔야 돼요. 자,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을 내가 지금 수렴한다고 알고 있는 이두 수열로 표현이 가능한가? 자, 그럼 얘 곱셈공식 활용하시면 되죠. 자,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이라는 거는 이두 아이의 합에다가 어떻게 하고 완전 제곱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뭘 해주면 되는 거야? 2an bn. 자, 그러면은 이거는 수렴하는 애고 얘도 수렴하는 애죠. 수렴하는 거를 제곱하면은 수렴 곱하기 수렴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렴했을 것이고요. 여기다가 실수배하는 거는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빼는 것도 당연히 존재할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계산하는 게 결국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이거는 an 플러스 bn의 완전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n bn을 하는 거와 다름이 없고 다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갖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44 16에다가 3 넣으면 마이너스 몇 되는 거야? 6 돼서 10으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건 거죠. 근데 그 배경 지식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건 거예요. 이게 이제 극한 성질을 위해서 풀렸다. 미안. 자, 그 다음에 필수의 이제 3번. 자, 3번. 자, 극한은 조사래요. 자,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세제곱 플러스 3n제곱 마이너스 6분의 2n세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5. 자, 눈으로 풀리시죠? 2 마이너스 n분의 n세제곱 그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때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분의 5n 플러스 1 n이 무한대로 갈때 n 제곱 마이너스 1 루트 n 분의 n. 고맙다. 자, 일단은 1번은 무슨 부정형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그 차수도 어때?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최고차항 개수비로 수렴하면 됩니다. 그럼 몇인 건 거야? 2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무한대분의 뭔 거야? 무한대입니다. 근데 차수가 누가 더 큰 거야? 분자가 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갈까? 일단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음의 무한대로 갑니다. 왜냐면 밑에가 이게 지금 무한대, 그러니까 숫자 대박 커지면은 밑에가 사실 얘보다 작지만 사실 음수로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는 양수로 커지고 있는 거죠. 그게 목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어진아 얘도 뭐 분의 뭐 꼴인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그러면은 차수가 밑에가 더 크니까 몇이 되는 거예요? 극한값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얘는 얘 밑에 거 볼게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 건 거 아니야. 근데 근호가 있기 때문에 뭐 시켜줘야 돼? 유리화 시켜주셔야 됩니다. 얘 유리화해 보면은 n제곱 마이너스 n 그리고 마이너스 뭐 분의? 1이네요. 쏘리. 분의. 그 다음에 여기 n에다가 여기는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뭐가 돼? 루트 n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럼 밑에가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무한대분의 뭔 꼴인 거야? 무한대 꼴이 된 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밑에 있는 최고차항 계수가 몇이에요? 2차고, 위에도 몇 차라고 할 수 있게? 2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몇이죠? 1이기 때문에 몇이 되는 건 거야? 그치, 1이 되는 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빌려줘. 자, 이번 고마워. 자, 필수 예제 4번. 문제 왜 이렇게 많지? 자, 4번. 자, 이제 여기서 또 수원 개념이 필요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 그 다음에 2번은 여기는 1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3분의 1, 땡땡땡, 1 마이너스 n분의 1, 제곱,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 고마워. 자, 봅시다. 자, 요거는 우리 자연수의 합이죠. 이거 우리가 방금 시험 치고 온 거기 때문에 그래도 기억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거 공식 쓰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2분의 n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시면, 자, n제곱의 2를 같이 곱해버릴게요. 그러면은 분자에 얘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하고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몇을 수렴하는 거야? 2분의 1로 수렴하게 되는 건 거예요. 자, 밑에 거 봅시다. 얘는 지금 두 쌍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앞에처럼 2분의 뭐 곱하기 뭐로 쓸 수 있어? n, n 플러스 1로 쓸 수 있지만, 요거는 지금 엄청 많은 숫자들을 곱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럼 내가 이게 정리가 되려면은 약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형태가 나와줘야 되는 건 건데, 자, 이거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해 볼게요. 2분의 1이고요. 얘는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4분의 1일 테니까 4분의 3. 이런 식으로 갑니다. 맨 마지막에 n분의 뭐가 돼? n-1이 되겠지. 그럼 약분이 되네. 자, 약분을 이렇게 시켜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고 쭉 다 날라고 나면, 다 날라고 나면은 이 남는 식이 뭐가 돼? n분의 그 제곱하니까 n 제곱이 되겠죠. 거기다가 2 곱하고 nn 플러스 이렇게 쓸게요. 그럼 사실 위에랑 완전히 같은 식이네요. 그럼 얘도 몇으로 수렴하는 거야? 2분의 1로 수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쉽죠? 자, 필수 예제 5번 해볼게요. 미안, 진짜 미안해. 자, 5번에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2분의 n 제곱. 자, 미정계수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일단 이게 수렴을 했다는 거를 주목하셔야 되고,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A가 0이 아니라면 얘가 어디로 갔어야 되는 건 거야? 양의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갔어야 되는 건 건데, 이게 수렴을 했다는 거는, 거기서 알 수 있죠. A가 몇이라는 거야?
0이고 이게 없어지는 거구나. 그 다음에는 얘가 차수가 맞아졌으니까 수렴하는 값이 3분의 b였고 그게 2다. 그래서 b는 몇이 되는 거예요? 6이다.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건 거죠. 그다음 필수의 제 6번. 몇 번까지 있어요? 8번까지 있어? 자, 6번. 자, 6번은 극한을 조사하래요. 자, 1번. 루트 n 플러스 3, 루트 n. n 플러스 1. 자, 귀찮은 애 나왔네. n 플러스 2. n 플러스 1. 10n 제곱, n 세제곱. 자, 일단 1번은 무슨 부정형이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그래서 뭐 시켜줘야 돼? 유리화하시면 됩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유리화하면 분자에 뭐만 남아요? 3만 남죠? 그리고 루트 n 플러스 3 더하기 루트 뭐가 돼요? n 요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몇으로 가는 건 거야? 그치,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다음에 2번도 해볼게요. 얘도 지금 무한대 빼긴 무한대가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는 건 거잖아. 그쵸? 그러면 둘 다 뭐 해야 되게, 현정아? 둘 다 유리화해 주셔야 돼요. 자, 얘 유리하면 일단 몇이 남았을까요? 1이 남았겠지. 그리고 얘도 유리화할 거기 때문에 미리 곱해요. n 플러스 1 더하기 뭐라써?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양쪽으로 다 유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도 유리화할까? 얘 유리화하면 몇인 거야? 그냥 1이죠. 그다음에 위에 거 유리화한다고 밑에다가 이렇게 곱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식을 좀 빨리 쓰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무한대분의 뭔 꼴이 되는 거야? 무한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최고차는 뭐 2분의 1차라 할 수 있으니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이 돼서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얘도 뭔 꼴인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고 이때는 우리가 근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 최고차항으로 묶자고 했죠. 그럼 n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자, 그럼 얘는 몇으로 가는 거야? 0으로 가게 되니까 자, 무한대 곱하기 음수. 그럼 어디로 발산해? 음의 무한대로 그치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필수의 제 7번 해볼게요. 7번, 뒤에 8번도 있다는 거지? 이 밑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a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3이다. 자, a값을 구하라 했고 8번 미리 쓸게요. 자, 수열 a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가 3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몇인지 써주세요. 고마워. 자, 일단은 7번 먼저 볼게요. 자, 7번은 무한대 빼긴 뭔 꼴인 거야? 무한대 꼴입니다. 그래서 유리화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여기 분자 유리화하면서 n제곱 n제곱 날라갈 거 위에 뭐만 남아? an-1만 남습니다. 이거 무슨 계산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럼 얘 유리화할 거라고 밑에다 또 곱했겠죠. 플러스 an에다가 이 플러스 버전을 n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형태가 바뀌었어. 무한대 분의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몇으로 수렴했을 거야? A로 수렴했을 건데 그게 3이랬으니까 A는 몇이 되는 거죠? 6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8번. 자, 8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가 3이다. 자, 이때 얘 값이 몇인지 구해주세요. 사실 이거를 그냥 완전 가라로 풀어버리면 이게 존재를 한다는 얘기니까 이걸 알파라고 했다고 치자면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사실 서술형 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알파를 했다고 치면은 존재하니까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알파를 했다 치면은 얘도 지금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고 수렴하고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 성질 때문에 2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가 3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파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역추적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풀어보면은
자, 이렇게 AN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이 예를 통째로 그냥 또 다른 수열로 그냥 명명을 해버리셔야 돼요. 자, 너는 BN이야. 자,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다라고 정의해버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리미트N이 무한대로 갈때 BN은 몇으로 가는지 확실해집니다. 몇으로 가는 거야? 3으로 가게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럼 AN 어떻게 구하자는 거냐? 요 식에서 AN을 BN을 이용해서 좀 정리해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이쪽으로 곱해볼게요. 그럼 2, AN, BN, 그리고 더하기 BN은 AN 플러스 5가 됩니다. 이거 이쪽으로 곱한 거예요. 자, AN끼리 좀 묶을 거야. 그래서 1로 넘어오고 얘는 절로 넘겨버릴게. 자, 1로 넘어가면 AN이 포함된 항밖에 없으니까 묶일 수 있죠. 여기 몇 남고? 뭐 남고? 2BN. AN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될 거고요. BN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BN 플러스 뭐가 돼?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AN이 뭐가 되냐면 2BN 마이너스 1분의 뭐가 돼? 마이너스 BN 플러스 이렇게 쓸수 있는 건 거죠.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풀리는 거냐면 자, 리미트N이 무한대로 갈때 AN이라는 거를 내가 BN에 대해서 쓸수 있다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bn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bn 플러스 5를 구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bn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 어디로 가? 얘는 3으로 수렴해. 그러면은 2 곱하기 3 빼기 1 되고 다 찢어서 계산이 가능하죠. 위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5가 돼서 이것만 풀어주시면 an의 극한을 계산하게 된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 주세요. 수열의 극한 대소관계도 넘어가 주세요. 아, 쟤를 안 했구나. 그럼 저 끊어줘. 쟤랑 같이 등비수열 극한을 그럼 할게요. 자, 이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번이 있었고요. 내 머릿속에 이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1번, 2번. 자, 일단 1번은 AN과 BN이 대소가 확정이 됐다면 AN과 근데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모든 N에 대하여 AN이랑 BN이 대소가 확정이 됐다고 해봅시다. AN이 항상 BN보다 작거나 같았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극한 값도 수열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갈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자연수n에 대해서 AN이랑 BN이랑 비교하면 항상 BN이 크거나 같습니다. 극한값도 당연히 뭐가 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BN이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수열 AN이 자, 모든 자연수n에 대해서 뭐래? CN입니다. 자, 얘도 대소가 일단은 확정이 된 거예요. N에 대하여 AN과 BN 사이에 이 CN의 항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고 알파는 베타이면 자, 요건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알고 있는 건 거죠. 자, CN이라는 요 수열이 AN과 BN 항상 사이에 존재를 합니다. 자, 요때 이 알파 베타는 뭐냐면 각각의 이양 끝에 있는 이 수열의 극한값이에요. 얘도 알파로 가고 얘도 만약에 알파로 간다면 중간에 끼어져 있는 이 CN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였지? 그렇지,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요거는 우리가 조금 줄여서 무슨 정리라고 불렀었지? 샌드위치 정리다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우선 개념은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활용되는 문제 안 보고 갔던 거좀 보고 갈게요. 지유야, 쌤이 아까 뽑아준 거 잠시 봐.
우리 은선 안 쓰기로 한 거야? 아, 네. 빨리 써보세요. 자, 이어서 필수 예제 9번, 10번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게 부등호가 꼭 이게 아니고 그냥 bn이 무작정 크다 하더라도 극한값은 등호가 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작정 크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두에 같은 대로 갔을 때는 cn이 알파로 수렴합니다. 자, 일단은 다 쓰셨으면은 요거 이제 같이 볼게요. 자, 필수의 9번 이거 개념원리예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9n제곱은 n제곱 플러스 2의 an, 3n 플러스 2의 완전제곱. 자, 지금 요 수열이 얘와 얘 사이에 존재한다는 건데 나는 an이 극한값이 몇인지가 궁금하대요. 자, 그러면 사실 an의 범위를 구하는 게 나한테 조금 더 이제 구하기 쉽게 해주실 거고 an 앞에 있는 2에 얘를 모든 항에 뭐 어떻게 해주면 an만 남는 거야? 나눠주면 되는 건 거죠. 근데 나눌 때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일단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n제곱은 늘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죠. 근데 자연수기 때문에 0보다 클 수밖에 없었을 거고 거기다 1을 더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얘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n제곱 플러스 1 분의 9n제곱 그대로 an 여기도 n제곱 플러스 1 분의 3n 플러스 2의 완전제곱 이렇게 써지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양 끝에 있는 i들을 극한을 따로따로 구해보면은 자,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몇으로 가는 건 거야? 9로 갑니다. 자, 여기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계산해 주시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9n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이기 때문에 얘도 어디로 가는 건 거야? 9로 가겠네. 그러면은 극한값인 이 an의 이 수열의 극한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그치. 이 정의에 의해서 9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 지금 sin n 세타. 이게 내가 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쓰는 문제라는 걸 모른 채로 그냥 보면은 엄청 어렵거든요. 왜냐면 여기 1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이렇게 써진다는 건데 내가 사인 1세타가 뭐고 사인 2세타가 뭐고 사인 3세타가 세타 값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건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극한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가? 자, 삼각함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얘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늘 정해져 있죠. 항상 뭐 증가거나 감소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이 몇이죠? 마이너스 1부터 몇까지? 1까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열을 내가 이 부등식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뭘 나눴단 얘기야? n제곱 플러스 1을 나눈 건 거잖아. 얘는 반드시 양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이거를 나눈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진 않습니다. 여기 n제곱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나는 극한값을 계산하겠다는 거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그냥 1 얘도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낑겨져 있는 애니까 뭐로 갈 수밖에 없다?
요렇게 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저 잠시 꺼주시고 지금 여기 19번, 20번만 풀고 앞에 거 다 쓰셨으면